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이 인기 애니메이션 김연의 칼 아래 귀칼 작가를 보내게 된다면 어떻게 지대한 가상 시나리오 오브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악어 작가가 사네미, 하쿠지, 다키유타로 남매가 되어 고통받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긴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에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악어 작가는 정신을 차려보니 어떤 대나무 숲에 있었고 이번에는 또 누가 된 거지? 라는 생각에 주변을 둘러보니 옆에 타마요가 있는 걸 보게 되었죠. 그래서 혹시 자신이 유시로인가 싶었지만 옆에 타마요가 왜 그러시죠 부장님? 이라고 하는 바람에 자신이 부장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악어 작가는 부장이면 내가 굳이 태양을 극복하겠다는 뻘짓만 하지 않으면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거 참 다행이라고 조용히 어둠 속 왕으로 호화롭게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했죠. 후자는 자신이 만든 최고의 걸작 캐릭터, 압도적인 힘과 카리스마, 거기에 잘생긴 외모까지 이 캐릭터라면 악어 작가 본인의 현실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저 앞에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누군가가 걸어왔고 악어 작가는 그를 보고 섬뜩하게 놀라고 말았죠. 그는 바로 귀칼 세계관 최강자, 다시 만들어 놓은 최강의 사이캐릭 요리이치. 이 다음 단계는 요리이치에 찢겨나갈 게 뻔했기에 악어 작가는 그대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리이치는 그대로 쫓아가 해오 공격으로 무자를 베어버리며 어딜 도망가냐고 싸늘하게 말했죠. 무자는 엄청난 고통 속에 허덕이며 요리이치 나는 더 이상 인간을 해치지 않고 조용히 살겠어, 제발 나를 그냥 보내줘 라고 했는데 요리이치는 이봐 악어 작가, 네가 열심히 만든 캐릭터 컨셉을 그런 식으로 포기하면 되나? 라고 했습니다. 악어 작가는 그 말에 당황하며 뭐? 악어 작가? 너네가 악어 작가인 걸 어떻게 알았지? 라고 했죠. 요리이치는 피식 웃으며 그거야 내가 너를 이 세계관에서 구르게 한 인간이니까 그렇지 라고 했습니다. 악어 작가는 너 누구냐? 라고 정색을 했고 요리이치는 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라고 답했죠. 악어 작가는 너 따위가 지금껏 나를 그런 고통에 빠뜨렸느냐고 분노하며 속을 뻗어 공격했는데 요리이치의 몸에 있는 종타쿠는 가뿐히 그 공격을 베어넘긴 다음 무장의 몸을 다시 베어버렸습니다. 악어 작가는 그 고통에 비명을 지르다가 이 녀석과 싸우면 이길 수가 없음을 깨닫고 너 내가 만든 귀멸 칼날을 재밌게 보고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그렇다면 원작자에 대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서리셨죠. 그의 종타쿠는 물론 귀칼 재밌게 보고 귀칼 덕분에 유튜브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말이야 그래도 네가 귀칼을 인기야만은 졸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 열받거든 이라고 다시 악어 작가에게 다가갔습니다. 악어 작가는 대체 귀칼이 뭐가 졸작이냐고 전 세계에 엄청난 흥행돌풍을 일으킨 명작이라고 서리셨죠. 종타쿠는 그래? 그럼 하나하나 내가 너를 배워버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라고 하며 해외옵을 시전했습니다. 너는 12규열이라는 강력한 상위급 혈기 집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있는 6마리 하연 중 루이아 앤무를 제외한 4마리의 하연은 무장이 죽이겠지. 그건 네 녀석이 그들의 에피소드를 만들어내기 싫어서인 거 아냐? 라고 했죠. 그러자 악어 작가는 아니야, 그건 무장의 자성성을 보여주기 위해 하연들을 숙청해버린 거였어 라고 변명을 했고 종타쿠는 무장의 잔혹성은 혈기들에게 넣어놓은 저주와 산줄의 가족을 몰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필이 되었는데 너는 처음에 호기롭게 12기어를 만들었다가 12마리나 되는 혈기들에게 스토리를 부여하는 게 막막해서 무장의 손을 빌려 그냥 죽여버린 거야. 12기어의 혈기만큼 귀할 때 줘도 9명이나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 귀칼을 장편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역량이 딸려서인지 중간에 드러내고 급정계로 끝낸 거라고 볼 수 있지 라고 했죠. 악어 작가는 그에 부들부들 대면서 독자들은 원래 쓸데없이 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아, 진료한다고 라고 소리쳤고 종타쿠는 그대로 해외업으로 악어 작가의 목을 쳐버리며 원피스 모르냐? 100권이 넘게 나왔다 임마. 독자들은 너무 쓸데없이 길게 끄는 것은 좋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길이감은 애정을 가진 독자들에게 훨씬 더 기대감을 준다고 라고 했죠. 악어 작가는 그 하얀의 혈기들을 쓸데없이 죽인 것은 인정하겠어 라고 했고 종타쿠는 그리고 너는 캐릭터들 분량 조절도 실패했어. 주인공의 오른팔격인 제니치와 이노스케는 가면 갈수록 들러리 역할을 하면서 다른 주들에 비해 현저하게 존재감이 떨어지고 탄지로와 이어지는 카나오는 심지어 무전자를 제외하고는 탄지로와 함께 싸우는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지도 않았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가 작가는 그건 아무래도 주들이 훨씬 인기도 많고 해서 걔네 분량을 더 넣을 수밖에 없었어 라고 했고 종타쿠는 그래? 뭐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치자 초반부부터 꾸준히 탄지로에게 영향을 줬던 기우나 시노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았지. 그리고 무한열차에서의 큐주로 유각에서의 탱갱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매력을 잘 표현했어. 그리고 대장의 말편에서 미치로야 무이치로까지만 해도 아쉬운 면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지.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탄지로간 조들과 함께 역김을 펼쳐가는 기존 공식 깨지면서 교메이나 사네미는 그냥 최종 구매해서 탄지로 따로 싸우게 만들었고 심지어 오바나이는 부잔절 말고는 제대로 된 본인의 에피소드가 아예 없잖아. 대장장의 마을편에서 무이치로가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탄지로와 엮이면서 대체하는 것처럼 사네미, 교메이, 오바나이 역시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게 맞았겠지. 그런데 급작스럽게 최종 구매에서 전개해서 서로 뿔뿔이 흩어지게 해버리는 건 역량 부족이 확실하다. 그리고 분명 상해의 도마 같은 경우는 만생일학교 사이비 교주라는 흥미로운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에피소드로 써먹지 않고 곧바로 무한성을 불러들인 것도 귀카를 보다 짜임새 있는 작품을 만들기보단 빨리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느꼈다고 본다. 아거 작가는 종타쿠가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것에 아무 대꾸를 하지 못했고 종타쿠는 계속해서 밀어붙였죠. 심지어 네가 만든 설정에는 허점도 엄청나게 많이 존재해 귀할대 선별시험 방식 자체도 모순투성이다. 선별시험이랍시고 곧바로 시험자들을 혈기에 있는 곳으로 몰아넣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만 뽑겠다? 그리고 거기서 죽는 사람들은 나몰라라 하겠다? 그게 제대로 된 시험 맞나? 라고 했고 아가 작가는 그건 어차피 약한 인간은 혈기와의 싸움에서 버티지 못하니까 그 참혹함을 알려주려고 한 거야 라고 대꾸했죠. 그래서 송타쿠는 다시 한번 아가 작가를 배워버리면서 그럼 아오이 같은 전투에서 빠진 애들이나 혈기와의 싸움을 뒷수습하는 애들이나 정보를 캐는 귀살대원들은 뭐냐고 모든 애들을 전투원으로 쓰는 거면 그 선별시험 방식이 이해가 가지만 네가 만들어놓은 그 다른 설정 때문에 앞뒤가 안 맞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가 작가는 미안하다고 일단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여러 설정을 덧붙이다 보니 모순이 생겼다며 순순히 인정했죠. 그리고 귀살대의 계급은 도대체 뭘 그리 많이 나눠놨으며 주말고는 사실상 다른 계급들의 활약이 전혀 없지 않냐고 수많은 계급이 존재하면 주 바로 밑에 검사들 역시 강할 것이고 어떤 이는 주만큼 강한 이도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 계급 간의 차이가 작품에서 전혀 나오지 않으며 심지어 탄지로 일행들은 끝내 주가 되지도 않고 귀살대가 해체되어 버리는 카타르시스 없는 조직을 만들어놨다고 했습니다. 아가 작가는 그래도 귀살대의 조직은 좀 그렇긴 해도 주인공들은 나름 잘 만들어놓지 않았냐며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었는데 종타쿠는 탄지로는 급전개로 갑자기 아빠의 회상으로 내비친 세계를 얻는다거나 피가 이어지도 않은 요리치의 유지를 받들어 갑자기 해협 13행을 사용한다거나 설득력이 다소 떨어지는 설정해놓고 그런 말이 나오느냐고 심지어 네즈코는 인간을 먹지 않아도 2년 만에 상현을 웃돌 정도로 강해진 캐릭터로 설정해놓고 최종 구매 때는 꽁꽁 숨어 싸우게 하지도 않은 건 무슨 경우냐고 탄지로가 끝까지 요리치보다 강해지 못한 상태로 끝난 것도 소년 액션 만에 어울리지 않았다고 하며 배워버렸습니다. 아가 작가는 그 사실 마지막이 되니까 빨리 연재 종료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 팔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파서 네가 창작의 고통을 알아? 라고 울부짖었죠. 종타쿠는 너 혼자서 명작을 만들 자신 없었으면 나를 불렀어야지. 그나마 엄청나게 위협적이었던 모자는 뜬금없이 약물 중독으로 약해지고 사실상 칼로 이긴 게 아니고 타마의 약물로 이긴 거 아님? 그럼 제목을 귀멸의 약물로 해야지 왜 칼날이라고 해. 심지어 무잔이 궁지에 몰리자 갑자기 거대 베이비로 변해서 난리치는 건 진짜 추악한 그 자체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가 작가는 나는 일부러 무잔을 아기의 모습으로 변하게 원초적인 욕망이 가득한 그런 추악한 상태를 표현하고자 한 거야. 추악하다고 느꼈으면 아주 잘 표현한 거 아닌가? 라고 물었고 종타쿠는 그 추악하다는 표현은 무잔이 아닌 작가인 너한테 한 표현이었다. 그래도 한 만화의 최종 빌런인데 포스가 상현이 코쿠지보다 없으면 어떡해? 라고 했습니다. 아가 작가는 그래도 어쨌든 귀멸의 칼날을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리는 해피엔딩으로 만들어놨으니 결말은 좋은 거 아니냐고 했고 종타쿠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죠. 그래 결말을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너는 그저 캐릭터를 죽이기만 하면 감동을 준다고 생각하는 1차원적인 방식으로 이 작품을 그렸어. 물론 표절의 죽음? 아주 감동적이었지. 그런데 넌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될 캐릭터를 많이 죽여서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거다. 시노부는 도마를 잡기 위한 비장의 카드인 것 때문에 죽는 것이 꽤나 설득력이 있었고 교메이 역시 가장 고령의 베테랑주로서 희생당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지. 그런데 무이치로 같은 경우는 천재 검사이자 귀살대 주의 막내 포지션을 가진 캐릭으로 그를 죽이는 것보다 부상 정도로 끝낸 뒤 에필로그에서 완성체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감동적이었을 거다. 그리고 오버나이 미치리 커플도 마찬가지지. 감동을 따진다면 그 커플을 죽이는 것보다 무잔전에서 큰 부상을 입고 눈을 잃은 오바나이를 끝까지 옆에서 사랑으로 감싸주는 미칠의 모습으로 에필로그를 진행하는 게 훨씬 더 기분 좋은 감동을 불러일으켰을 거야. 그런데 굳이 그들을 죽여버린 것은 너의 인성을 걱정해야 할 근거가 되었지. 그러자 아가 작가는 그래도 그들이 다음 생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줬으니까 그들은 해피엔딩이라고 라고 소리쳤고 종타쿠는 아가 작가를 갈갈이 베어버리면서 그 환생 엔딩이 가장 최악 중의 최악이었다 임마. 뜬금없이 현대에서 다시 태어난 애들은 또 뭐야? 그런 에필로그는 지금껏 정든 캐릭터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애초에 그 엔딩은 네가 풀어놓은 여러가지 떡밥들을 그저 묻어버리기 위해 선택한 방법 아닌가? 너는 있어야 할 전개들을 까먹고
전개를 안 한 게 엄청나게 많아 그 중에 몇 개만 꼽아보자면 기호와 신호부의 러브라인이다. 둘이 뭔가 꽁냥꽁냥하게 전개를 할 것 같이 해놨으면서 최종 면에서 신호부의 주문 알고도 딱히 큰 반응이 없는 기회 모습을 그려내 어처구니 없었지. 또한 교매의 인생을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었던 카이가쿠가 교매와 만나게 되는 장면도 없이 그냥 제니치한테 퇴치당한 것도 허무했다 라고 했죠. 그러자 아가 작가는 듣고 보니 그저 자신이 빨리 연재를 끝내고 쉬고 싶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전개를 나아갔고 자신의 작품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퀴컬이 돈이 많이 벌게 되었지만 자신은 결코 만화가로서의 존경을 받게 되지 못할 거라는 걸 깨닫자 참회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죠. 이렇게까지 귀칼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줄 알았다면 좀 더 힘을 내서 매끄럽고 탄탄하게 스토리를 짜놓을 걸. 나는 정말 한심했구나. 다시 기회가 된다면 규멸의 칼날을 새롭게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드디어 네가 네 잘못을 알았구나. 물론 귀칼은 방금 내가 단점만 꼽아서 그렇지 장점도 충분히 많이 있는 작품이다. 팬으로서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백포를 한 것이니 상처를 받고 다음번에는 잘하길 바란다. 지금까지 고통을 많이 줬으니 이제 너의 세계로 돌아가라 라고 하며 마지막 해외 오브션에 아가 작가의 몸을 베어버렸고 아가 작가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아가 작가는 현실 세계로 드디어 돌아왔다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종타쿠지 자식 가만 안 둘 거야. 널 법으로 고소하겠어. 아니 살인청부업자를 시켜서 죽여버리겠어 라고 부들거리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편에서는 아가 작가를 귀칼 세간에 불러온 김에 귀칼에 대한 아쉬운 점을 악어 작가에게 직접 말해보는 느낌으로 전개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나리오를 통해 대리로 만족을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